오늘은 무거운 플러그인과 VSTi를 많이 사용해서 컴퓨터가 힘들어할 때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큐베이스에서 많은 플러그인이나 VSTi를 불러오려면 높은 사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나 같은 무거운 VSTi를 열면 퍼포먼스가 채워집니다. 다른 악기와 플러그인도 추가하면 할수록 조금씩 퍼포먼스가 채워집니다. 이때 사양이 낮아서 퍼포먼스가 가득 찬다면 정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미디 작편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 클래스 101을 살펴보세요. 이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버퍼 사이즈를 바꾸거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저도 최근에 CPU를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은 쾌적해졌지만 업그레이드 전에는 조금만 무거운 작업을 하면 제대로 DAW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기 전까지 오디오 그리더를 이용했습니다. 오디오 그리더는 원래 메인 컴퓨터와 서브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메인 컴퓨터에서 서브 컴퓨터를 통해 VSTi와 플러그인을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메인 컴퓨터에 사양이 낮다고 하더라도 서브 컴퓨터에서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컴퓨터가 아니라 한 개의 컴퓨터에서만 이용해도 됩니다. 게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DAW에서 CPU를 100% 사용하지 못하는데 DAW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CPU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숨어있는 컴퓨터 사양을 끌어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디오 그리더에서 서버와 플러그인을 받아 둘 다 설치합니다. 서버 세팅에서 스크린 캡처 모드를 디세이블 세팅하여 로컬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세팅하면 됩니다. 그리고 DAW에서 오디오 그리더에 VSTi나 플러그인을 불러오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퍼포먼스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소리도 잘 나고요. 일반적인 마리아나를 불러오면 다시 퍼포먼스가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라인을 연주하거나 렌더를 해봐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마리아나에 그냥 플러그인을 건 것과 오디오 그리더를 통해 플러그인을 거는 것도 들어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의 레이턴시 차이도 오차 범위 이내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악기나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는 오디오 그리더를 통해 불러와서 퍼포먼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오디오 그리더를 사용해 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세팅이 복잡하지 않아서 당장 자신의 PC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디오 그리더를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숨어있는 컴퓨터 사양을 쓸 수 있는 오디오 그리더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인지 살펴보세요.